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비행을 해야 되는데 삼종 수로에 나왔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비 예보가 잡혀 있고 구름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많이 껴 있는 관계로 비행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비만 안 오면은 비행 일정을 잡아서 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낚시를 왔어요. 이렇게 낚시를 비 올 때나 기상이 안 좋을 때만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낚시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낚시하면서 고기를 많이 못 잡아요. 고기를 루어 낚시를 하는데 대상어종은 뭐 괴스 뭐 기타 등등 잡히는 대로 무는 대로 잡겠지만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항상 시간이 날 때 비행을 갔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낚시를 하는 거는 접근성이 쉬워요. 수로나 바닷가나 강가 아니면 농수로 이런 데로 가서 낚싯대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고 낚시라는 게 고기를 꼭 잡는 목적이 아니죠. 자기 저기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명상과도 같은 겁니다. 낚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물론 찌낚시, 바다낚시, 루어낚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계층이 다양해요. 청소년부터 노인분까지 낚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접근성이 쉬워서 그렇거든. 물론 장비가 비싼 것도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이제 싼 걸로 해서 자기 성향에 맞게끔 점점 올라가고 쓸만한 거 해드려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 겁니다. 접근성이 쉬워서. 근데 페로는 안 그렇죠. 페로는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저거예요. 장비가 너무 비싸다. 그 고가의 장비를 청소년이나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그걸 구입해서 페로를 배우고 재미를 느끼고 하기 전에 너무 고가의 그 금액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포기를 하고 흥미를 잃죠.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저같이 이제 비행을 배운 사람들 자격까지 다 갖추고 비행을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비싼 돈이 어디서 막 남아 돌아서 이렇게 장비를 쉽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죠.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비 사는 데는 이렇게 크게 저기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예요. 장비 하나 살려면은 1년 또는 2년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장비가 있어야 스쿨에 가서 배우던 뭐를 하던 이렇게 접근이 쉬워야 페러에 입문을 하게 되고 페러가 발전이 되는데 너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재능과 재미를 가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하게 돼요. 시작부터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파이가 줄어들어요. 장비를 뭐 외국에다 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다가 팔면 돼요. 외국에다 팔면 되는데 국내 시장이 고사가 되면은 외국 시장 갖고는 존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나가서 근본 없이 외국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글라이더를 만들고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그리고 외국 환경에 맞게 이렇게 테스트해서 글라이더를 만드는데 이 장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화가 안 되고 신입들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신입들이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일단 제가 제조사 사장이라면은 물론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파이가 크면은 이익도 많이 남아요. 싸게 팔아도 싸게 공급을 해도 이익도 많이 남고 대중화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위험한 스포츠일수록 위험한 레포츠 이렇게 뭐 페로는 일단 배우게 되면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위험한 건 아닌데 일단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옛날부터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새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에 의존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그렇게 위험한 생각, 테러처럼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속을 안 하고 사주경계가 아니에요. 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주경계가 입에 붙어가지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과속 안 하고 그다음에 방어운전 하고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사고 날 확률이 없죠.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런데 낚시하면서 비행 얘기를 하는 게 낚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낚싯대가 꽤 많아요. 고가의 낚싯대는 없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싸구려로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산 정도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산도 썼고 근데 이제 국산 위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는데 젊은 친구가 이 자리에서 낚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다가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딜 가나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딜 가나 비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날이 좋고 뭐 활공장에 가야 비행을 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비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숯불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쉬워지니까 숯불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스쿨이 활성화가 되면은 클럽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합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 리그전이나 뭐 이런데 그것도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지금은 장비값이 자꾸 오르니까 선수들도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냥 비행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글라이더를 내려 가지고 선수 같으면 2-3 정도로 내려서 그냥 관광 비행이나 하고 자기가 이제 배운 게 비행이니까 비행 갈증만 해소하고 시합 비행을 하려면은 이제 날 장비를 항상 최신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주기마다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이제 선수의 몫이죠. 선수들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저같이 뭐 성적에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선수들끼리 비행하는 그 비행 갈증 때문에 이렇게 리그전도 나가고 하는 건데, 그 죽기 살기로 뭐 성적 때문에 나가거나 뭐 장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저기 뭐야 이렇게 일반 비행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장비를 바꾸거나 비행을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낚시를 하면서 지금 문득 잠깐 해봤지만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중간에 저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선수인데도 리그전 시합이라든가 선수 비행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하나 수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뭐 다 갖춘 상태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장비는 계속 오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꺼먹고 안 해도 사는 거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시합 비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고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건 장비가 접근하기 쉬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됐을 때 파이가 커지고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데서 많이 사람이 오더라도 그 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선수 비행도 발전을 할 것이고 모든 게 스쿨이나 클럽 그런 것도 발전을 할 겁니다. 일단은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갈 때마다 글라이더들이 둥둥 떠다니게 될 거예요. 날이 좋은 날은. 그러면은 또 그거를 보고 일반 사람들은 텐더 뭐 하늘을 나는 거는 꼭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경험이니까 텐덤 사업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와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부담이 가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제조사들이나 뭐 이런 걸 저기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비인기 종목으로 소수의 동호인만 소수의 선수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그들만의 비행을 하고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기는 못 잡고 루어만 잡고 걸려서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가 또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낚시하면서 오늘 내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날이 좋으면 제가 비행을 갔겠죠. 이제 비가 잡히고 기상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낚시를 오는데 낚시인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뭐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낚시 채널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비행 안 되면 낚시나 하지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저는 비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낚시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거나 뭐 이것보다도 잡으면 기분 좋겠지만 비행할 시간을 또 달리 뭐 때울 방법이 없어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낚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도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스쿨이나 시합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파이를 일단 키워야 돼. 그 파이를 키우려면은 간단해요. 접근하기가 쉬워야 돼.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는 뭐 스쿨에서 어서옵쇼 하고 이렇게 공짜로 교육해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이제 업이 교육이고 그 교육만 갖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텐덤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일단은 장비가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스쿨에는 스쿨 생설이 넘쳐날 거고 클럽에는 또 클럽 회원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회도 이제 회비나 자격증 이런 비용이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무슨 큰 갑자기 무슨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뭐가 개혁하네 변혁을 하네 이렇게 계속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지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혜택받은 몇몇 그런 사람들만 계속 저기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패러글라이딩도 리그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나왔던 사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이 가문에 콩 나듯이 그것도 이제 부모가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문제 알아? 이거라도 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 볼까? 요런 경우, 극소수지만, 그 마지막 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고기도 못 잡고, 그냥 이렇게 낚시 와서 이런 저런 생각하고 저는 사실 오늘부터 휴가예요. 오늘부터 휴가인데 계속 비가 잡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주중에는 빡 터지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 겸 비행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서 마음 맞는 동료들하고 밥도 먹고 또 수다도 떨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이를 키우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사람 욕심이 안 그렇죠. 원자재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기타 등등 해서 물건 값은 계속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 자원이나 광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든 원자재들이 그래요. 하다못해 고무장갑 글러브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고무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첨단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박,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항공, 이제는 뭐 누리호 발사로 해서 이제 우주까지 이런 데까지 이렇게 첨단 산업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죠. 원재료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짜 폐로 발전을 위하면은 우리나라의 폐로 발전과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장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흥미도 갖고 실력도 쌓고 욕심도 생겨서 리그전도 나가고 성적에도 목숨 걸고 비행이 직업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만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여태까지 옛날부터 쭉 행태를 봐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신생 업체들이 딱 생겼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서 신선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되니까 홍보를 하고 언어 마케팅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리 잡으면 다 똑같이 변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선정수로에 나왔습니다. 낚시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자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비가 간간이 내리는데 이 배수는 물에는 고기들이 엄청 굉장히 많이 많아요. 나오는데 지금 배스가 산란철이 지났는지 어디 새끼들도 잡았어요? 손바닥만한 그 배스 아, 들이 진짜. 무리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맞아졌어. 떼로 몰려다니고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물더라고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우리 팀 밴드에다가 라이브로 지금 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왔다, 낚시를 하러 왔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제차 트렁크에는 항상 날개가 실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날만 좋고 시간만 허락된다면 비행을 할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래도 장비가 좀 저렴할 때는 글라이더 뭐한 두세 개씩 갖다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틀리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장비가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두세 개씩 구입해서 비행할 수 있을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저도 차에다가 이렇게 글라이더 싣고 다녀요. 오늘 또 저기 왔으면 비행을 했을 건데 지금 제 차는 비만 오면 이 트렁크가 열렸다 닫혔다 뭐 센서에 뭐가 잘못됐나? 비만 오면 지가 막 닫히려고 그래. 근데 끝까지 닫히는 것도 아니야. 닫히다 말다, 닫히다 말다. 저번에도 그랬더니 또 그러네요. 지금 이제 담배 한대 피고 비가 계속 많이 올것 같으니까 이제 철수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늘 밤에 EPL 축구하는 거, 손흥민 하는 거 그거나 보면서 오늘 비행도 못 하고 뭐 낚시도 뭐 그렇고 해서 그거나 보면서 또 재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재미난 일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된 것도 그렇고 또 반지하에 있던 분들이 또 안타깝게 된 사연도 그렇고 또 맨홀에 빠져가지고 실종된 실종자들도 그렇고 너무 우울해요. 우울한 소식들만 계속 들리고 비는 또 계속 오고 비가 좀 그쳐서 좀 빨리 저기 날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항상 연례행사죠. 태풍이 계속 생기죠.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대비를 못해서 서울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고 하여튼 너무 안 좋은 일들만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잊기 위해서 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밖으로 야외로 나와서 비 맞아가면서 방황을 하는 건데 또 이런 데서 또 비행하고 해서 또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좀 시원해지거든요. 이게 답답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 야외로 나가서 넓은 데로 가서 거기다가 이제 햇빛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은 햇빛은 포기했고 일단 야외로 나오니까 이제 기분은 좋아졌는데 생각들이 우울합니다. 페로 생각부터 해가지고 페로계의 이런 발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항상 생각하던 답은 하나. 그리고 매년 장마철이 되면은 태풍과 홍수, 수해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어나는데 다치면 안 돼. 지도자가 지자체가 지자체의 지도자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데 생각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또 갈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렇다고요. 뭐 지도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페로도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에서 탈피해서 대중화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신입들이 막 들어와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장비를 살라니까 너무 비싸고 장비를 못 사면 교육을 못 받죠. 교육을 못 받으면 신입이 안 들어오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미 비행을 배운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장비 비싸더라도 사서 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10년 이상 된 거 뭐 중고로 어디서 이렇게 구해 갖고 이렇게 타다가 뭐 비행 실력도 안 늘고 뭐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넋두리는 여기서 그만 저기 하고 이 트렁크나 빨리 닫고 집에나 가야 되겠어요. 트렁크가 비만 오면 저래. 차가 안 돼. 날씨 가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흑성산에서 이제 트렁크 열어놓고 비 좀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그러면 센서 문제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비 안 오고 그러면 또 멀쩡해. 아, 또 일단 운행 중에도 멀쩡하고 꼭 열어놓고 고정시키려고 그러면은 비 오는 날은 고정이 안 되고 불안하게 깔짝깔짝 거려. 뭐 고장은 아닌 것 같고 뭐 센서 문제 같아요. 뭐 안에 짐을 글라이더를 실어놔서 비는 오고 문은 닫히려고 그러고 글라이더나 뭐 이런 짐이 센서를 가려갖고 다시 열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평상시에 괜찮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것까지 고장은 아닌 것 같고 강제로 닫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 빨리 닫아버려. 그렇지. 닫으니까 되잖아. 오늘도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낚시할 때는 우리 최 작가 형하고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했는데 최 작가 형님이 요즘 이제 또 아이고. 집안에 또 장남이고 하니까 집안일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장남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이제 안 나고 저도 장남인데 저는 이제 장남의 역할을 안 하죠. 동생한테 다 미루고 저는 비행 갑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좀 키워놓으니까 애들한테 미룰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은 동생이나 아들들한테 미루고 저는 비행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이렇게 아우 또 물 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비가 아우 진짜 제가 최근에 방송으로만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철수하다 보니까 요즘 하천이 다 범람을 했어요. 범람해서 하천 주변에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에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물이 고이는 데서는 수막 현상이라서 차가 순간적으로 붕붕 떠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아까는 순간 당황했어요. 차 한쪽이 확 들려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아직 큰 낮인데도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꼭 저녁때 같아요. 이제 햇빛이 안 나오니까. 자, 뭐 오늘 제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거니까 비 좀 빨리 그치고 또 뭐야 비로 피해본 사람들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농작물 피해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휴가인데 휴가 기간에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은 그래도 이제 재밌게 휴가 보내겠습니다. 비가 계속 와도 비 오는 거에 맞춰서 놀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우리 저기 평태 XC팀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모든 분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세요. 저기 장비 합리적인 가격과 보고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안 됐는데 뭐 앞으로 되려고. 자 저는 이제 철수합니다. 집으로 갑니다. 이 비 오는 거 보여드리려고 운전하는 영상 끼워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